내 이름은 요르르. 한적한 시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오다가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시로 이사오게 되었다. 앞으로 도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될 텐데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한다. 도시 아이들은 나를 반겨줄까? 우와, 여기가 도시 학교구나. 안녕, 저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새로 전학온 왔는데. 야! 너? 또 나한테 말 걸면 그땐 진짜 죽을 줄 알아. 아, 별질 따 같은 게 말이 그래. 어디에 앉아야 하나? 여기 앉아도 돼? 여기 자리 있거든? 앉을 데가 없네. 혹시 여기 자리 있어? 자리 있어. 이렇게 많은데? 자리 있다! 여기 앉아도 돼? 그럼 물론이지. 너만 괜찮다면. 내 이름은 요르르야. 오늘 전학 왔어. 내 이름은 헨리야. 반가워 정말.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는데 너 덕분에 앉을 자리가 생겼네. 완전 배고팠는데.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, 응? 좋아. 안녕? 네가 오늘 새로 전학 오느니? 요르르야.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애들이 말한 대로 스타일이 영 꽝이네. 우리 할머니가 너보다 옷을 더 잘 입을 것 같은데?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. 크크, 찐따들. 가자. 쟤 뭐야? 왜 저렇게 말을 해? 원래 저런 애야. 흔히 말하는 여왕벌이지.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. 그럼 쟤는 누구야? 쟤는 로버트. 우리 학교 럭비부 주장인데 여자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아. 나와는 달리 이번 프롬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킹카가 될 거야.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? 요르르? 요르르! 내 말 듣고 있어? 그럼 당연히 듣고 있지. 이름이 로버트라고? 진짜 멋지다.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로버트에게는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아. 왜? 최근에 케이드랑 썸 타고 있거든. 괜히 관심 가졌다가 망신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. 케이드랑? 진짜 잘생겼다. 아무리 봐도 잘생겼어. 저렇게 잘생긴 애는 처음 봐. 계속 보고 있었던 거 들킨 건가? 들킨 건 아니겠지? 다행이다. 한마디면 들킬 뻔했어. 아니, 잠깐. 내가 왜 계속 로봇을 보고 있지? 나, 설마... 로봇한테 첫눈에 반한 건가?
요 며칠 로봇트가 더 좋아졌어. 결과가 어떻든 내 마음을 고백할래. 로봇트처럼 근사한 애한테 고백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? 어? 로봇트가 교실로 들어갔네? 지금 시간이면 애들도 없을 거고 지금이 고백할 기회야. 너는 요르루? 내 이름 기억하는구나. 아 저기 그게 전학 온 날부터 너를 지켜봤어. 너처럼 멋있는 애는 처음 봐. 날 좋아해. 그래서 말인데 이 너만 괜찮으면. 봐봐 로버트, 제가 너한테 이번 주 내로 고백할 거라고 했지? 그러게, 네 말대로야. 설마 이런 찐따가 나한테 고백할 줄은 몰랐지. 아 진짜 웃긴다. 야, 이름이 뭐더라? 이름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네. 요르르야. 그래 요르르. 너 평소에 거울 같은 건 좀 보고 다니니? 주제를 알아야지. 진심으로 너 같은 게 우리 로버트랑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? 아 다시 해봐. 아까 로버트한테 고백한 거 직접 내 눈으로 다시 보고 싶은데 다시 해보라고 아까 한 거. 응? 뭐야? 너랑 세트로 다니는 찐따 헨리 아니야? 요르를 구해주러 왔어? 얼른 나가자. 야, 둘이 잘 어울리는데 잘해봐. 로봇 같이 수준 안 맞는 애 넌 보지 말고. 괜찮아 요르로?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웃을 수가 있어? 너무해 너무해. 원래 저런 애들이라 관심 갖지 않는 게 좋다고 한 건데 그만 울어. 너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. 나 너무 분해. 고백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. 근데 그 모습이 이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놀리고. 이게 다 내가 안 예뻐서 일어난 일이겠지?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. 얼마 뒤에 있을 파티에서 반드시 킹카가 될 거야. 그래서 날 비웃은 애들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.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.